북한군이 5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200여 발의 포탄이 NLL 북쪽 해상에 떨어졌다고 하고요. 연평도와 백령도에 주민 긴급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인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제2호 국권 거부권을 재가했습니다. 다 예상했던 일이긴 한데요.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총선을 어쩌려고 저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KBS의 한 간부가 직원들에게 전두환을 전두환 씨라 부르지 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쓰라고 명령했다네요. 이 간부는 또 한중일이라 쓰지 말고 한일중으로, 북미라 쓰지 말고 미북이라 쓰라고 했답니다. 참 가지가지하네요. 정부가 양자공동연구센터 연구자들에게 예산 삭감안을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센터의 연구 프로젝트가 해외 연구진과 협업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예산 삭감으로 해외 연구단체와의 신뢰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과학자들에게는 전망이 암울하기만 하네요.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그 중에서도 상추와 깻잎 등 쌈채소가 120% 이상 폭등한 것이 눈에 띕니다. 내륙 지방의 작황이 안 좋아 공급이 적은 데다가 요새 외식이 늘어 수요가 많아져 가격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요샌 깻잎을 삼겹살에 싸서 먹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답니다. 도심인 서울 은평구 옥상에 공작새가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발견자는 두 눈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근처에 공작새를 키우는 사육사도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인을 찾는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울산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수달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포획되어서 방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수달 요새 개체수가 많아져서 자주 보인다는데요. 귀여운 외모와 달리 공격성이 강하다고 하니 마주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